은행 업무나 구직 등 요즘은 기본적인 경제 활동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오랫동안 통신비를 내지 못해 휴대전화 서비스가 끊긴 이용자가 최대 37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금융 거래나 구직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정부가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40대 남성은 지인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지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느라 통신요금 500만 원을 연체했고 결국 휴대전화 서비스도 끊겼습니다. 또 다른 20대 여성도 통신비 700만 원을 연체했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을 해서 빚을 갚으려고 해도 본인 명의 전화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 같은 통신 채무 연체자는 최대 37만 명. 정부는 이들이 연체한 통신비를 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겐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고 통신 3사 이용자는 원금의 30%까지 감면받습니다. 남은 통신비는 최대 1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또 채무를 조정해 석달 이상 연체 요금을 갚으면 완납하지 않더라도 전화를 다시 개통할 수 있습니다. 금융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게 사실 그 채무 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제 생활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데 통신 활동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비대면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 구직 활동도 할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통신 채무 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상담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